주말 농장 오면은 밭에 물 주는 시간이 너무 긴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요 제품을 구입했습니다. 신기해요. 오, 시원하게 물 주고 있습니다. 근데 한 개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. 마음에 들어서 한 개를 더 사야겠어요. 와, 이거 주세요. 아주 그냥 밭에 물안 줘도 돼요. 맨날 호수로 물줄때 지금 몇 시간 걸렸거든요. 여기부터 다. 와, 대박. 완전 좋아. 대박, 대박, 대박. 대박 좋아요. 와우. 엄청 좋아요. 엄청 좋다. 와, 물막 주는데 얘를 가운데 놔야겠다. 아니면 틀어야겠다, 방향을. 가로로. 와. 물 주는 분사기하고 호수 샀는데 아빠랑 연결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얘랑 연결해서 이제 더 조이고. 호수는 50m. 50m짜리 샀어요. 이거는 국산. 국산이고요. 얘는 중국산이에요. 근데 우선 써보고 좋으면 몇개더살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얘가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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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수로 해서 연결할 수 있더라고요. 폭이 주황색 폭이 좁으면은 물살이 각도가 작고요. 넓게 벌리면은 각도가 넓게 이렇게 물살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벌려볼게요. 사진에서 보시는 주황색이 물을 쏘는 각도입니다. 그래서 쫙 펼치면요. 전체적으로 분사되고, 또 왼쪽으로만 쏠리면은 왼쪽, 오른쪽으로만 쏠리면은 오른쪽. 이렇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. 방향. 저 주황색이 오른쪽은 직각 서 있으니까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고, 왼쪽은 완전 누웠잖아요. 그러니까 이쪽 각도로만 가는 거야. 물 분석. 9시부터 12시 방향만 가는 거야, 저게. 거리는 한 20m 이상, 오, 좋은데? 15m 이상 정도 가는데. 근데 이거를 180도로 그냥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, 그죠? 아. 물줄기 보세요. 와. 아주 그냥 발사! 비 오는 것 같이 저는 지금 들었는데,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겁니다. 와. 강력합니다. 강력합니다. 제가 밭에 물 주려고 샀던 50m짜리 국산 긴 호수, 그렇게 물 자유롭게 분사할 수 있는 분사기, 비처럼 물을 주기 위해서 구입한 거예요. 호수로 쐈을 때는 땅이 다 패였거든요. 그래서 잘잘잘잘 비처럼 주려고 샀는데, 요 제품들 구입했던 링크는 아래다가 올려놓을게요. 들어오셔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강화도 최사였습니다.